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.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아들들아 너희 이름을 유다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. 아멘. 여러분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옵소서.